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9번째, 로마에 가고 싶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한국 집회 기간 동안에 무려 세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짬짬이 서울 강북 모임, 강남 모임, 전북 모임, 경남 모임 등의 여러 서문화 인터넷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해서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진지한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뉴질랜드에서 뭐 일부러 휴가를 내서 집회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음만을 나누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서 마치 화두처럼 떠나지 않았던 그런 단어가 희망과 묵시였어요. 묵시는 곧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기실 서문화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척 멤버들의 마음속을 가득 메웠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인 저는 서문화교회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와 실용주의,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떡칠이 되어버린 왜곡된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고난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종류의 절망이었습니다. 그건 자금의 기독교는 총체적인 왜곡과 타락의 총화인 절망 덩어리라는 그런 처절한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그들의 왜곡과 변질에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오염, 마쿠울라의 형태로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절망스러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든 생각, 이래서 인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화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든 가짜 기독교에 엿이나 먹이고 조용히 그들에 의해 마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여기까지 한 길만을 고집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 LA 지역에서는 노골적으로 기복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몇몇 꼴통들만 빼고.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이미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근데 지금 너무 오래 살아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서문화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매일매일 인간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인간들의 가능성을 묵살내며 인간들의 기특한 행위들까지도 자기 의의가 아닌지 시험해보라는 철저한 인간 자존심 박멸과 하나님 은혜 앞에서의 처절한 인간 존재의 무력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폭로당하는 가운데 묵시 속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교회 이름까지도 고난의 대명사인 서머나 교회라고 명명하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죽음의 연기와 불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개선 행진에 동원된 재물의 향기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해서 그 향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 거기서 태우던 향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번영의 신학을 개혁주의의 가면 밑으로 은밀하게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하던 고지론의 본산지에까지 가서 십자가와 은혜와 인간들의 처음 자리를 전하게 하시는 그런 유머러스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탐복할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요 지팡이일 뿐인 것이고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중도에 포기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국 집회 기간 내내 제 마음속에 희망과 묵시, 이 완료라는 단어가 화두처럼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절망하고 그래 라는 일갈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권능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카리스마.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라는 표현이나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절절한 고건법. 고건법은 부정의 형태로 강렬한 긍정을 강조하는 걸 고건법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쓰는 그런 표현 기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것을 잘 변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 원한다 라는 단어는 에피포데오, 헬라어 에피포데오를 번역한 단어인데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다, 염원하다, 대단히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편지만 보내게 하셨어요. 나중에 로마로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당당히 로마로 진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어 로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기도응답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모두 성취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는 로마로 가서 멋들어지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로마 전체가 기독교에 넘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한 우리의 편견을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병 좀 고쳐달라고 사단의 가시 얼마나 아팠으면 스콜롭스 그 스콜롭스는 가시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쟁 용어라고 그랬죠. 전쟁 포로들을 여기에서 여기로 쇠꼬챙이로 푹 뚫어서 자기 아군의 진지로 끌고 다녔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콜롭스 얼마나 아팠으면 그거 좀 고쳐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다니까요. 기도응답 안 해줬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려고 했던 길을 수시로 막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속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신다니까요. 오히려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막아요. 로마서 15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보세요. 심지어 아시아에서의 전도사역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가게 해달라는데 막아버리더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바꾸시거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도 흔들지 못한 보좌를 누가 흔들겠다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거나 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항복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성도는 그렇게 만사가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곧 그게 선이며 그것이 곧 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자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 부모가 다 들어줬다면 여러분들 만신창이 됐을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알아서 막을 거 막고 들어줄 거 들어주면서 이만큼 자란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보좌를 우리가 막 흔든다고 해서 야 어지러워 그만해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분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겠냐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 잡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의 기도는 너무 응답이 잘 되면 안 돼요. 여전히 육적 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계획과 뜻이 뭐 그렇게 대단히 건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척척 되는 건 뭔가 수상한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도가 그토록 열심히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도는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케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게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대체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으로 로마 교회가 견고케 될 수 있는가? 예언, 방언, 신유은사 이런 걸까요? 그 밑에 나와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복음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8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견고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단어는 공고히 세우다, 굳건하게 다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고히 다지고 굳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는 이제 막 생긴 로마 교회를 공고히 세우고 굳건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 작업이 필요했는가?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심을 한 로마 거주인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혹자들은 그도 저도 아닌 무역업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고도 합니다. 로만 카톨릭은 그들이 초대 교황으로 떠받들고 있는 베드로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베드로라고 은근히 주장을 하지만 로마 교회의 태동기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속지 마세요. 왜냐면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지어야 그들의 교리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아닌 일반 신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맞아요. 근데 만일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나 유대주의가 많이 섞였을 거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리적인 부분이 아주 미약했을 거란 말이죠.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연약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로마 교회에 말씀을 더욱 깊이 가르쳐서 그래서 내가 복음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싶어서 로마 교회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로마서 15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더욱더 잘 나타나 있어요. 15장 19절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보다시피 사도는 복음이 올바로 견고하게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복음을 들고 가서 설교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견고하게 복음을 전한 곳에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굳이 이렇게 여러 번 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교리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맨날 지 이야기나 하고 지 간증이나 하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잘할 수가 없어요. 견고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바로 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편지니까. 로마서 15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 알아. 이미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왜 썼냐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할 얘기가 많은데 못 가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를 쓴 거야. 근데 어떻게 썼냐면 여기 대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메노스, 대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란 뜻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아주 강렬하게 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교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말씀으로 다져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학습과 공급의 수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분명 성숙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연약함과 견고함,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육적 자아가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변화와 성숙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이 육적 자아가 개발된다라는 게 아니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육적 자아가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육적 자아가 이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 같은 성도의 육적 자아 안에 들어와 계신
보배로 오신 예수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성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성숙. 그 성숙의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성숙과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가시적이며 실존적인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쓰면 항상 그 나무는 그늘을 만들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불면 항상 흔적이 남듯이 자연스러운 거. 그 말은 묵시 속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역사 속에서의 구원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들은 부뉴마티코스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젖먹이 어린아이. 반면에 밥 먹는 어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의미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번역이 된 네피오스는 당시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던 단어예요. 성도는 어떤 지점을 향해 방향성과 지향성을 지닌 다이나믹, 역동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요. 뭐 술이나 끊고 담배나 끊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지향성, 방향성 그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난 그렇게 잘난 인간 아니구나.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를 아는 그리로 밀려 내려간다는 거. 그게 지향성,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난 이들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 자아의 측면에서 성도를 관찰할 때 성도라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죄만 쏟아놓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시는 성령의 열심의 관점으로 성도를 관찰하면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성화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들의 열심에 의해 격발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장이 해제되고 육적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 하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은 누구의 행함? 하나님.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게 밖으로 표출되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모습으로 표출되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대단한 착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죠? 성도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뭐냔 말이에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더러운 일을 하는 것, 그게 죄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라는 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고 대상으로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 군상들. 그게 죄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아주 요원해요. 멀다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야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집착과 중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지? 야, 나를 믿고 살아서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요게 진짜 성숙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부인되어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제대로 안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보좌를 흔들어요? 생각을 좀 하세요, 제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너희 머리에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그 말씀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제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과 자아 실현의 야망을 버리는 쪽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염원하는 삶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대상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타자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자각하게 된 그 상태에서 다른 타자에게 나라는 존재를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데 왜 다른 일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전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진짜 성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거의 외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성도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는 착한 일이 요만큼도 나올 수가 없는 거군요. 이걸 오히려 먼저 자각하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료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거. 그래야 내 욕심대로 내가 안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선이, 착한 일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라는 존재와 그 존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불신과 부정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차압해버리세요. 이제는 우리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며요. 죽은 자가 무슨 행위를 합니까? 근데 그들이 한 행위를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운 거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이 시점에서 그럼 이제 막살아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성도는 그런 생각 못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하나하나 하나님은 부수어 가세요. 그 전에는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자신의 위상을 높여주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의 평판과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자신의 선한 행위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 그 자기의 챙기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때 성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던 거구나. 어떻게 이게 보여지지? 옛날에 이건 자랑스러운 거였는데 왜 오히려 이게 더 부끄러워지냐? 그리고 자기밖에 타자, 그 중에서도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조금씩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가니까.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극장 앞에 가서 나 어저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극장 좀 이 구경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검표원이 안 들여보내준다니까요. 표 갖고 와 그런단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표를 갖고 가야 돼요. 뭐? 예수 믿는 믿음. 그걸 성숙이라 그래요. 예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 그 말은 그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성숙의 결과로는 세상과 역사와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이 나타나게 돼요. 세상을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격발이 되는 행동 양식의 변화도 나타나죠. 그게 신령한 복음에 의해 견고케 되는 거예요. 복음 금방 받았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사람들이 전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잖아. 에? 여기도 한 3분의 1은 다 신학교 다니죠 지금. 막 기고만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 갖고 가서 그걸 자근자근 밟아주는 거예요. 너 아니야. 그걸 견고케 한다 그래요. 들고 뛰면서 전부 신학교 보내는 게 견고케 하는 게 아니라 너 아니라니까. 이게 견고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만이 성도를 견고케 하는 유일한 도구임이 명확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수년간을 가르친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너희들 금방 넘어갈 거야. 금방 넘어갈 거야. 제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아무리 여러분이 잘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도 금방 넘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말씀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들, 뭐 제자훈련 과정, 말씀 가르쳐주는 제자훈련 오케이.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종 만드는 제자훈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만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복음.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즉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어서 점점 이렇게 깊은 거야? 이렇게 긴 거야? 알아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말씀을 공부해야. 이게 바로 견고케 됨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의 블로그나 홈피에서 그들의 글을 읽습니다. 그들의 글 속에서 성숙과 변화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7년 전 교회가 시작될 무렵 그들이 쓴 글과 요즘 그들의 글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글 속에는 반드시 그 당시 필자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담기게 돼요. 7년 전에 우리 청년들의 글 속에는 세상에 대한 치기어린 낙관과 야망과 꿈과 비전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글들을 읽어보면 올바른 자아인식, 그러니까 올바른 자신의 처음자리 인식과 죽은 흙의 모습,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 그렇게 집착하던 세상 것들에 대한 포기와 절연, 교묘하게 은폐시켜두었던 자아의 폭로.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어서 내가 잘난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을 할까에 글에 초점이 있던 아이들이 지금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걸 성숙이라 그래요. 이걸 견고케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에는 뭐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집착과 중독에 빠져서 허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한 거잖아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뀐 걸 성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 대단하게 착한 일 많이 하란 뜻이 아니라 그게 바뀌어가고 있냐고요. 그게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다이나믹. 점점 더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 가야 돼요. 분명 그러한 성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와 동일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몰라도 지속적인 말씀의 수유에 의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행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의 파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여 폭로해버리세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오롯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철저하게 부인된 자 안에서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 바로 견고케 됨인 거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바울 신학의 백미의 진의인 것입니다. 나는 점점 약한 자로 쇠하여지고 예수만 흥해지는 삶.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흥함을 위해 예수를 사용해 먹으려고 하고 앉아있어요. 사도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로마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니네 다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기고만장하지마. 니네 다 죽었어. 그게 견고케 하기 위해 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이주원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중매쟁이는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거고. 근데 신랑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부들에게, 교회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중매쟁이 잘못 쓰면은 뺨이 석대예요.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소개하는 신랑의 면모를 한번 보세요. 학력, 무학, 외모, 연한 순 같고 싫어 버림받아요.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어요. 너무 못생겨서. 재산, 전셋집은커녕 머리 둘 곳도 없어.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요. 사생자예요. 직업, 옛날엔 목수 노릇 좀 하더니 지금은 신업자야. 이런 남편을 누가 중매쟁이가 소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뺨세대가 아니라 걘 죽어요.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중매쟁이의 중매를 듣고 그 신랑을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붙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나는 창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음란한 데서 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그 신랑도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짐승의 밥통에 밥으로 온 거예요. 그 말은 짐승들아 나 먹어라 그래야 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밥통으로 온 거라니까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니들이 짐승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뭐가 대단하게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대단함을 복음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사도가 그렇게 간절한 염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사도는 자신의 뜻과 염원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검하고 검증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혹시 자신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 좋은 길이라고 번역이 된 어구를 직역을 하면 길이 분명히 밝혀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자신의 염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인지를 점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 확실한 길이 열릴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건 기다렸단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 안 했단 뜻이에요. 기다렸단 뜻입니다. 길이 분명해지기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길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간 거예요. 왜 못 갔겠어요? 백값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일상을 차압당하고 의존한 거예요. 이게 견고케 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그 밖에 다른 여러 곳에서 보셨다시피 사도가 판단하기에 로마 교회는 반드시 양육되고 견고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사도의 간구를 허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로마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케 되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저냥 흘려갔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의 현재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견고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 말은 사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마저도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다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수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그들을 견고케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 하나하나의 믿음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당신의 종들의 충정까지도 묵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니들이 이렇게 된 거야.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뭐라 그럴까요? 네가 그때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가르치세요. 교훈하세요.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전쟁을 해요? 창조주라는 단어 자체가 피조물을 언제든지 후불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솝이야기 수준으로 성경을 제발 이해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만 오면 왜 뇌를 집에다 두고 오세요? 생각을 하려니까.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니 자기 생업의 현장이나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잔머리도 잘 구리면서 왜 여기만 오면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요? 난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속다가 지옥 갑니다. 그놈하고 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번번이 자신의 계획과 뜻이 무산되는 경험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뭐 대단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냥 써주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지팡이는 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식탁에서 대단한 걸 얻어먹은 자가 저기 가면은 밥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라 그랬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가 갖고 가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도의 경험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냐고요. 뭐 대단하게 개뿔이나 요만한 거 해놓고도 내가 했다라고 우기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자리로 견고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 이적, 표적, 가르침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까지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학식이나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안 썼다 그랬어요. 가말리알의 수제자였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 가서 사용해봤죠? 야, 내가 철학, 인문학? 니들보다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그냥 쫙 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뜻과 계획이 사단에 의해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면 사단이 아니라 사단 헤레비가 와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알았어요. 내일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두 번째로 사도가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본문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피차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심파라 칼레오라는 단어는 서로 위로하대요. Comfort together. 서로. 놀랍지 않아요?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를 위로해 주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니들한테 위로받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위로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사도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사도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전부 쫓겨났어요. 너 뭐냐고. 왜 예수만 이야기하냐고. 그런데 다른 복음 갖고 온 놈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이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일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자기 편에 서서 변론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저기 알지도 못하는 로마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자 가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이 마음을 아세요? 위로받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복음을 사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근데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죠? 너무 친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 이순신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잘못 사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여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 예수가 남기고 간 예수의 형제들을 똑같이 미워해야 옳아요. 아니, 미운 짓거리 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 대부분 그런 미움을 받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죄다 그냥 개도교인이라는 말 들어도 싸요. 그런 거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믿음, 미움. 그 미움 맞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기에 한탄스럽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건 예수님의 예언이었잖아요. 너희들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여 버렸으므로 너희들도 똑같은 취급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롭고 고달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와 한 길을 가고 있는 참 신앙인들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이번 한국 집회 동안에 일본에서 일부러 휴가를 내서 오신 임모모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박모모 장로님과. 그분의 신변, 그분들의 그 신변 안전을 위해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하신 분들. 그 당시에 최고예요. 말씀 안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셨는지 말이죠. 딴 건 다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예요. 다 장로님들이신데도. 근데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밥도 같이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런 어르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냥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와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집회에 다 참석하고 가는 그 일이 쉬울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나 가고 싶어. 너희 보고 싶어. 왜?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라도 봐야 되겠어라는 그거. 성도의 교제만이 성도를 위로해 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던져져 있었다고 그랬죠?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는 그토록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로마 교회와 나누면서 그들만이 그 힘겨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예요. 나도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냐고요, 진짜. 전부 여기 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인 것처럼 보이고 싶죠. 그러니까 전부 여기 오면 연극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우리 부부 괜찮아. 아닌 거 알아요. 쇼하지 마세요. 보세요.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대로 드러냈다 말입니다. 너희의 위로,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작업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건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 동지들을 만나면 눈물이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있구나. 이번 한국 집회에서만은 우리 성원한 인터넷 식구들이 휴가를 내서 집회 장소에 찾아와서 아예 숙소를 잡고 전체 집회에 다 참석을 하신 후에 마지막 날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나가시면서 전부 눈물을 쏟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냐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저만 없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러 오셔야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뉴질랜드에서, 일본에서, 익산에서, 통영에서, 무안에서 휴가를 내서 올라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나만 남아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구나. 수천 명이 모여서 앉아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있구나. 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다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 앉아있구나. 복받아라 복받아라.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준다 상준다. 있다고 설교가 아니라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다. 그러니까 예수만 의지해라.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이들이 있구나. 그게 위로 아닙니까? 사도도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로마에 가고 싶어야 돼요. 위로받으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견고케 해주기 위해 가고 싶어야 돼요.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사도의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TV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빈이가 테레비에서 튀어나오던가요? 하지원이 튀어나와요, 거기서?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문명이 여러분을 진짜 위로해 줄것 같으세요? 아니요, 속는 거예요. 잠깐 마취제 놔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실망을 하셔야 맞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성도를 견고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를 견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이며 성도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 안에서 제발 잘난 척들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재수 없어서 안 올라 그러잖아요. 알면 뭘 대단하게 얼마나 안다고 그냥 앉기만 하면 난도질이야.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우리 서문화 교회가. 위로해 주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인식을, 자인식을 조작하면서까지 복음을 거부해요. 스스로 속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는데,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된다는데, 하나님께 항복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신처럼 되어버린 위대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제임스 서펠 교수의 In the Company of Animals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자인식 조작의 그 수단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짐도 많은데 한국 가서 책들 왕창 사오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재밌었습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절연, detachment, 그리고 은폐, concealment, 그리고 책임 전가, shifting the blame, 그리고 왜곡, misrepresentation.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생매장 사건 아시죠?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석 달간 한국의 소와 돼지들 수백만 마리가 감염이 되어서도 아니고 단지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땅에 묻혔습니다. 이제 한국 큰일 날 거예요. 보세요. 그거 그렇게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창궐하게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은폐시킨 거거든요, 그거. 수백만 마리가 묻혔어요. 여러분, 가재도 고통을 느낀대요. 이건 과학입니다. 가재도. 소와 돼지는 어떻겠어요? 근데 생매장 당한 소와 돼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 삼겹살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자식들 많이 아팠겠다.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분 계세요? 밋밋하죠? 요게 지금 인간들의 자인식 조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얼른 절연을 해봐요. Detachment. 나와 돼지는 다른 존재야. 이렇게. 돼지는 그래도 돼. 그리고 돼지는 더럽고 역겨운 동물이라고 misrepresentation, 왜곡을 하죠.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돼지는 잘 가리키면 컴퓨터 게임도 한대요. 그리고 30마리 이상을 인식을 한답니다. 요거 내 식구, 이렇게. 돼지들이 진흙탕에서 굴르는 거, 땀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돼. 나치의 수용소에서 일부러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못 씻게 해가지고 하루에 물 반컵 줬대요. 못 씻게 해서 아우 더러워. 지나가기만 하면 냄새나. 저것들은 죽어도 돼.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인 거거든요. 요걸 왜곡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구제역이 뭐 내가 퍼뜨린 건가?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Shifting the blame. 그리고는
얼른 그 증거물들을 묻어버리죠.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포장이 된 돼지의 형태를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깨끗하게 포장된 다듬어진 돼지고기 상품, 이것으로 은폐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이, 먹을만하네, 이렇게. 스스로 자인식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과 돼지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왜곡이요 조작이면 괜찮은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동일한 자인식의 조작과 왜곡이 벌어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지금은 사회법이나 도덕과 윤리 등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인간들을 붙들고 있어서 대량 학살은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붙들고 계신 일반 은총을 확 빼버리시는 날, 인류는 서로를 대량 학살해서 땅에 생매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인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왜 못해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러한 자인식의 왜곡과 조작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리비아에서는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9/11의 현장에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쓰나미의 현장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지진의 현장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이렇게 밋밋하죠? 이런 인식의 조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연, 은폐, 왜곡, 책임 전가. 인간의 그 공감의 그릇은 그토록 작아요. 심지어 인간과 역사는 자신들의 그 잔인함을 근사한 행위들로 위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서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축까지 끔찍이 사랑한 정부가 있어요. 대표적인 정부. 어딘 줄 아세요? 나치 독일입니다.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어요. 가축들 잔인하게 죽이면 안 돼요. 강제 수용소 갑니다. 가재? 제한된 시간이 있었어요. 고통 없이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먹긴 먹되. 어류? 어류를 죽일 땐 반드시 마취제를 놓고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꽁치 한 마리 구워먹으려면 마취제 넣고 죽여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히틀러의 동물보호법이었다니까요. 괴링이라는 놈 아시죠? 그 놈이 연설한 것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왔는데, 동물은 유기체적 의미에서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고 지각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며,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충성심을 지닌 애정의 대상이다. 따라서 동물을 여전히 소유물로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리겠다. 박애주의자 나신 거죠. 근데 요 연설을 한 그날 수용소에 가서 수천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이놈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자기들의 잔혹함과 더러움을 근사한 행위들로 위조하는, 조작하는 인간들. 그 속에서 무슨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냐고요? 말씀 속으로 나오고 한길 가는 동료들, 그 교회 안으로 오시라니까요. 로마에 가고 싶다. 이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귀에 이명현상처럼 들려야 돼요. 아, 보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왜 다른 이들은 되는데 정작 이곳에 있는 이들이 안 되냐고요. 뭔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뭐 대단하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 붙듭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더욱더 그 십자가 뒤로 오롯이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